있고, 어제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하나씩 더 있는데, 일단 집에서 하면 공부가 집중이 안될것 같아서 학교 가서 하려고 일단 씻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샤워가운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은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은 그다 뵐까 봐 냄새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입고 밥을 먹고 그다음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 계단. 맨날 등산하는 이 계단. 적응이 안 돼, 아직도. 3개월 남았어, 그래, 3개월 남았다. 3개월만 더 올라가면 돼. 그 3개월 뒤에 4층에 계단을 가야 되잖아. 맞아. 이 계단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나 봐. 그니까. 아니, 근데 4층 계단이 이거보다 드림질 것 같은데? 아닌가? 왜냐면 저 언덕도 없잖아. 학교 가는 길에 당 충전을 위한 보바를 사서, 그리고 집에 간대. 마음의 소리. 저기 방금 나왔어요. 보바를 사서 학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 주제가 뭔데? 이번 거 그냥 일상 브이로그를 너무 안 찍어서 중간고사 기간에 내 일상? 우리 중간고사야? 이제 미드텀. 야. 허리 아파 죽겠어요. 저희 이제 집에 갈게요. 그치, 되게 공포 영화 찍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 길로 가는지. 그러니까. 뭐야? 뭐죠, 방금 그거?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저녁을 해볼게요. 오늘은 약간 까르보나라 느낌이 땡겨서. 까르보나라 느낌이 땡기는 건 뭘까? 크림파스타가 땡겨서. 다 됐어요. 그렇게 맛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카메라로 봤을 때 엄청 맛있을 텐데. 그리고 먹다가 조금 느끼하면 요거를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까르보 불닭이 되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최. 맛있어. 저는 설거지하고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고 아직도 할 게 남아서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떡하죠? 2000 years later.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 그 필터 중에 어떤 인종이 그 혼혈이 된 것처럼 생겼는지 보여주는 그런 필터가 있거든요. 했는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한국인이 나올 때까지 하느라 한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인이 나오긴 했어요. 밤마다 요즘 마시고 있는 클렌즈 디톡스 티 or 가스 플로팅 티,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마시고 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은데?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지금 마카오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 총 17분 58초짜리 비디오 13분 58초만큼 편집했고요. 그래도 4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하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6시 6분인데 이제 잡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지금 11시인데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졸려. 아, 어려. 일단 알람보다 25분 더 잤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그릴 치즈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편집 다 했어요. 진짜 의지의 한국인. 편집 다 했고 이 비디오 수출 완성하고 있고 이제 이것 좀 보다가 씻고 위홉 미팅을 갈 겁니다.
추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롱패딩을 다시 입었어요. 저는 미팅이 있어서 학교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저기 걸어가고 있어요. 안녕. 다들 회의로 주로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혹시 새 멤버분들 저희 학교별 폴더 보시면은 MCP 위호 회칙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저 같은 스킵 바로 나오지 하나 하면 그 친구 점수 하나 이겼어요. 그거 할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는 미팅이 끝나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저놈의 사이렌 소리.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을까 너무 고민이 되네. 너는 뭐 먹을 거야? 전반 오늘 밤까지 내야 하는 페이퍼가 있어서 지금 엄청 급해요. 일단은 밥 먹기 전에 빨래를 하려고 옷을 편한 걸로 갈아입고 밑에 지하실에 내려왔어요. 여느 때와 같이 무섭습니다. 역시 혼자 오는 건 무서워요. 하지만 빨리 하고 올라갈게요.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육볶음밥밥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냥 빨리 간단하게 먹고 설거지하고 또 저희끼리 그 청소 당번을 정해놨는데 제가 이번 주에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청소하고 위홈 일 끝내고 공부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좋은 냄새. 귀신의 속삭임이 들려요, 여러분. 공부하지 마. 여러분, 저 진짜 어떡해요? 지금 새벽 3시 34분인데 공부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뿌링클 먹방만 봤어요. 앞으로 중간고사가 한 두 번 정도 더 있을 거니까 그때를 노리는 걸로 이렇게 공부는 다음 시험부터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잘래요. 그럼 내일.